23장까지 계속되는 세세한 법들인데요. 먼저 소송과 재판에 대한 법을 23장 서두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과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대의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첫째,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거짓말은 아주 악한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둘러대는데 한날을 거짓말을 하면요, 그것이 결국은 드러나요. 그렇게 드러날 때쯤 되면 또다시 두 개, 세 개를 거짓말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막 스텝이 엄청나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고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 내 자신도. 밥 먹었냐고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어려운 편이 그렇고 그러면 그냥 먹었다고 그래버리면은 그날을 굶을 수가 있어요. 밥 먹었다고 하는 바람에. 거짓말하면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된다. 근데 그런 거짓말 정도는 뭐 그냥 애교로 넘어간다. 그렇다 치지만 한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아주 엄청난 거짓말을 교회 안팎에서 종종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즘 세상에 거짓말이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이게 아주 나쁜 일인데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회 지도층의 대놓고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되는군다 하는 나쁜 신호들이 우리 세대에 자꾸 나가는 것 같아요. 온 국민이 아는데 정치인이 나와서 뻔뻔하게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모른다고 그래. 우리도 아는데 그 사람이 모른대, 당사자가.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으면 응징이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은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든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같은데 못 나오게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당선만 되면 속된 말로 장땡이야. 그래 놓으니까 괜찮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후배 정치인, 후배 어떤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되고 일단 자리만 차지하게 되면 힘을 갖게 되면 약간의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나쁜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자꾸만 사회로 지도층으로 아래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국민이 거짓말하는 거짓말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 치르는 이 사회적 비용이요 엄청날 겁니다. 국가 경쟁력 떨어뜨리고 대인관계 해치고 어떤 일을 또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옛날에 독일의 선전부장 히틀러 밑에서 아주 악랄하게 선전부장 했던 괴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괴멜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줄의 거짓말을 두둔하기 위해서는 수천 장의 페이지가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환장을 노리시죠. 거짓말의 희생자가 되면 그걸 두둔하기 위해서 재판을 해야 되고 그걸 두둔하기 위해서 누구를 가서 변명을 해야 되고 이런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위증죄가 큰 죄인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 거죠. 인터넷에도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아님 말고 식으로 막 해버리는 거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유튜브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종종 많았어요. 첫 번째 내가 당한 일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치 설교를 올려서 광고 수익을 챙기는 것처럼 하는 일이 생겼었어요. 몇 년 전에. 번듯하게 내 얼굴을 갖다 대고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것도 얼마나 또 에너지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또 설교를 한 편만 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막 가져다가 짜짓기 하고 제목도 자기가 또 임의로 달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설교를 왜냐면 내가 영상으로 우리 방송팀에서 보낸 거를 그것하고 매칭시켜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저작권이 있으니까 이건 내려야 된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그거. 내가 그거 작업하느라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어 그걸. 왜냐하면 내가 들으면 아 요거는 언제쯤 설교한 것이구나. 그걸 찾아가지고 영상에 있는 거를 대립시켜가지고 자료를 제시해서. 근데 이게 한편의 설교가 아니고 또 처음이 아니고 중간에 잘라가지고 막 짜짓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한 설교인데도 내가 한 건 아는데 언제 한 걸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또 이걸 찾느라고 설교 원고를 갖다 대고 이거 한 며칠 작업했어요. 가지고 이 자료를 방송팀에 넘기니까 방송팀에서 저기 저작권 신고해가지고 그거 내리게 했다고요. 그걸 또 막 몇천 명씩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오해해서 내가 광고 수익 챙긴다고. 응? 그래가지고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트라우마가 걸린 거예요. 그 종종 내가 찾아봐요. 내 이름으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또 설교를 자기 걸 가져다가 또 뭐 갔다가 임의로 썼다고 또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아시잖아요? 그거 내가 재판까지 갔잖아요? 에? 재판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만 명이 봤다니까요. 내 얼굴 올려가지고 설교 도용자라고 아주 부도덕한 목사라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재판까지 결국 갔어. 그게 무슨 낭비입니까? 요새 또 내 이름으로 누가 유튜브를 개설을 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광고가 될까 싶으네. 누가복음 강해 박한수 목사 내 얼굴까지 딱 갖다 놓고 누가 봐도 그걸 내가 만든 것 같아. 유튜브 채널. 그래가지고 그걸 또 설교를 한 쉬운 몇 개를 올려놨어요. 그거 빨리 지금 정리해서 없애야 되는데 방송팀에서 그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서 또 그러면 사람들이 100%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개인 채널을 또 운영하는구나. 그럼 이게 구독자가 많아지면 또 광고가 붙어요. 그러면 또 내가 오해받는 거야. 내가 죄인이지요. 내가 오해받는 건 상관없는데 무슨 뭘 내가 제일 두려워하냐면 나는 설교자예요. 설교자이기 때문에 내가 흠집이 나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도들의 귀에 안 들리기 시작해요. 위선적으로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뭐 이러쿵저러쿵 나 같은 게 뭔데 명예가 어디가 있으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래서 내가 오해를 안 받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자꾸만 생겨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위예요.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죽인 것과 뭐 버금가는 거짓말에 희생돼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짓말에 희생돼가지고 한 집안이 풍지박산 났기도 하고 거짓말에 희생돼가지고 그의 장래 앞길이 막는 길도 일어나고 또 거짓말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누군가 손해를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아닌 말고식으로 함부로 절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악해서도 거짓말을 하지만 이기적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더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회를 개척하고 17년 동안 수없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겪고 있는 일이 뭐냐면 어떤 일이 딱 발생을 해요. 갈등이 일어났다든지 부딪혔다든지 성도들이 있으니까 충돌이 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 답답하니까 하소연해. B라는 사람이 또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요. 나는 가만히 있어. 누구 편도 못 들어. 둘 다 내 식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도 이제 경험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뭘 이걸 해결해 보려고 중재해 보려고 막 내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3일 길면 한 일주일 지나면 내가 이제 나쁜 놈이 돼 있더만 시원하게. 내가 저쪽 편 든다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내가 그러거든. 절대로 나한테 그런 말 했다 하지 말아라. 내가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들고 다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나는 완전히 웃기는 인간이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A라는 문제 때문에 시작됐는데 나중에 나한테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는 거야.
내가 싸우라 하기를 했어. 내가 돈을 빌려주라고 하기를 했어. 아, 뭐 잘못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둘 다 나한테 실망했다고 교회를 떠나요. 이 짓을 수없이 내가 겪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닥치면 내가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그래요. 엄청나게 긴장한다고. 왜냐하면 이것도 마귀가 그거 틈을 타고 들어. 제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잘못한 게 많지요. 미숙하지요. 갈등 조정자로서 잘못한 게 많은데 그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 마귀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을 퍼뜨려가지고 이게 소문나게 해가지고 목사가 개입되게 해가지고 목사한테 서운한 감정을 만들어서 그 둘 다 교회를 못 견디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떠나버려요. 이런 이 패턴을 수없이 겪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겪고 있어. 제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만 들으면요 이쪽 상대방이 아주 질났고 나쁜 놈이야. 이 사람 말만 딱 듣고 있으면 어쩌면 이런 인간이 있냐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있다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또 그게 아니야. 뭐냐 가만히 들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능히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러면 환장하겠는 거야 이거. 분명한 잘못, 즉 뭐 돈이 오갔다든지 폭행을 했다든지.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흔치 않거든. 뭐 때문에? 99%가 말이거든요. 말, 어떤 상황에 대한 말, 어떤 상황에 대한 증인. 그 사람은 그렇게 봤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응? 그 사람이 그렇게 봤다는데, 그렇게 느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반가워, 우리 어깨를 탁 쳤다는. 이 사람은 반가워서 쳤는데 이 사람이 삐져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폭행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증명하냐고. 내가. 그래서 둘 다 떠나는 거예요. 두들겨 맞았다고 떠나고 이 사람은 옹졸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 떠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은 또 못 견뎌요. 다른 사람의 눈총을 봐서.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첫째는 거짓말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특히나 뭐 자기 배우자에 이렇게 연루되는 거 있잖아요. 가족과 연루된 거. 자식, 부모, 형제, 배우자에게 절대로 객관적으로 못 봐요. 내 자식이 뭘 잘못했어. 객관적으로 잘못한 거야, 이거는. 근데 부모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그래, 그래도. 그래도 품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상대방은 이거 잘못한 놈을 어떻게 품어주냐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러놓고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래.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예? 아셨죠? 부모 아니라 내 자식이라도 그래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요. 객관적으로. 근데 두둔을 해. 자기가 무조건 여러분 가족끼리 부부끼리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이 닥쳐서 집에 딱 돌아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코치를 잘해야 돼요. 옆에서. 옆에서 휘발유 부으면 안 돼. 이런 일이 있고 막 흉보지. 100% 자기는 피해자니까. 딱 투정판이야 교회가. 돈 땄단 놈이 한 명도 없어. 전부 돈 잃었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나는. 전부 자기가 피해를 봤대 교회 안에서. 의로운 사람 전 100%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는 잘못한 거 없고 그런 말 한 적 없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상대방은 필려 쓰러져 있는데 옆에서 코치를 잘해야 돼요. 자식이 그러거든 방방 뛰지 말고 잘 따져보고 내 자식이 맞고 들어와도 맞은 짓을 한 건 아닌가. 무조건 맞았다고 벌벌 떨지 말고. 부모만 몰라 이놈의 자식이 교회에서 골칫덩어리야. 골칫덩어리. 얘 때문에 교회 떠난 놈이 한둘이 아니요. 근데 부모는 그걸 객관적으로 못 봐요. 어릴 때는 다 그런데. 다 안 그래. 그놈만 그래. 근데 교회에서는 말을 못 해요. 상처받을까 봐. 이 교회라는 것이 참 특이한 것이거든. 이제 온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잘한 사람이나 피해자나 피해를 준 사람이나 다 품어야 돼. 어찌된 일인지. 이게 미칠 일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곳이 교회라. 뭐 상하 질서가 있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쫓아내기를 합니까? 뭘 잘못해서 쫓아내잖아요? 쫓아낼 리도 없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딱 두 명 교회에서 쫓아내봤어요. 도저히 안 돼, 이 사람은. 그래, 끝까지 내가 기회를 줬어. 행동을 고칠래?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갈래? 그랬더니 다른 교회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보냈어. 그랬더니 내가 쫓아냈다고 또 난리가 났어. 오죽하면 내가 그랬겠냐고. 뭐 한두를 잃어야지 그 사람 때문에.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갔다가 몇 달 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또 받아줬지. 그랬더니 또 그래. 그래서 또 내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건 엄연한 죄예요. 그거를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신기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가족이 있어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입을 딱 봉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피해를 입었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긍휼을 베풀고 그러면서 빨리 이걸 봉합해서 영적으로 사는 길을 가야지. 결국은 누구도 이기는 것도 이긴 자가 아닌 거고 교회는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모두 다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크게 넓게 봐야 할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지금 기독교가 다수인 것 같지만 성소수자들이 소수인 것 같지만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그들이 다수가 되고 기독교 신앙인들이 소수가 되는 것을 꿈꾸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하겠다는 거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여기 말씀에는 재판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정의를 뒤엎고 그 사람 편을 들어주지 마라. 저 불쌍하니까 좀 봐주자.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가난한 자라고 해서 6절에 또 그러잖아요. 정의를 굽지 말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세상의 법은요. 잘못을 해도요. 엄청난 높음을 끼고 하면 그 죄가 없어져. 이게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변호사를 아무리 비싼 돈을 쓴다고 그 죄가 없어지면 그 세상이 되겠습니까? 정명석이라고 JMS 사이비 2단이 77세인데 또 간음을 했어. 간통. 성추행했어. 그걸로 감옥살이하고 나오더니 그 짓을 못 버리고 또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엄청난 높음을 또 꼈어. 신천지도 지난번에 그랬어. 이만희 씨도. 그게 나쁜 아주 나쁜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죄를 지었으면은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니고 명백한 죄라면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할아버지라도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나는 양심을 판다고 생각해. 자기 고객이니까 무조건 편들어줘.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지. 직업상. 그러나 그건 아니지. 이게 세상의 법의 나쁜 구조라는 거죠. 자, 뭐 그런 이야기 끝도 없고요. 어쨌든 거짓말은 안 되는 거다. 그 거짓말에 속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멍청하게 왜 거짓말을 속아. 앞뒤 따져보면 알지. 예. 그리고 목회자는 어느 정도의 신뢰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참 그런 것이 슬픈 일인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감언인설을 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목사님이 글을 읽었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 이게 이제 내 목회 성적표인데 그렇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럴 리 없지. 목사님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반응이 나가야 되는데 이 땅의 한국의 목회자들이 무슨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그걸 의심하고 덤벼든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한국계 목사가 세상으로부터 우습게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19절 한번 봅시다.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19절. 자, 봐요. 시작.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제가 두고두고 후회한 것이 하나님께 처음 내가 받은 급여, 언젠지도 정확히 몰라요. 급여라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뭔가 있었을 것인데 내가 그걸 하나님께 못 드렸다는 것이 계속 남아요. 첫 재물을 드린다는 거. 지난주에도 누가 어떤 분이 첫 예물이라고 목적에 따라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다고 다음 세대 출산에 출산율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마중물을 드렸어요. 그게 참 귀한 것이죠. 첫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나는 그걸 못했어. 지나가 버렸지. 몰랐지. 그게 처음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시간, 첫 예물, 첫 자식, 처음 것.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귀한 거. 쓰고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마라. 이건 이제 고대에 널리 퍼져 있던 우상과 관계가 있는 풍습이래요. 그러니까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으면 풍요가 약속된다. 번영. 이방의 풍습인데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이게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아서 먹는다. 아주 잔인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정신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름지기 독해서는 안 되나요? 독해서는. 막 짐승을 망치로 때려잡아서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애지간하면 독하지 말아라. 아, 저 사람 독한 사람이라. 그런 평가를 받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독하다는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잔인하다. 몰인정하다. 좀 인간적이고 조금은 느슨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도 그게 잘 안 돼서 아직 젊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아먹는다. 이게 뭐 꼭 죄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뭐라고는 하기는 그렇지만 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잔인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면 안 돼. 어제도 말했지만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애는 어린애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있다고요. 앞으로 이제 레위기법이나 이런 게 쭉 나오지만 광야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막 이런 거 나온다고요. 겨울에 먹어야 할 게 있고 여름에 먹어야 할 게 있고 이런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런 걸 깨잖아요. 이게 자연의 섭리와 질서를 깨면 우리에게 당장은 이득이 될지 모르나 해가 되는 거예요. 하우스에서 나오는 거 자꾸 먹는 거 내가 볼 때는 안 좋다고 생각해. 그것이 풍요로워지긴 했는데 우리의 식탁이 그러니까 장수는 하지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이 계속 생기고 임신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광우병도 왜 생겼냐? 소는 뭘 뜯어 먹어야 돼요? 풀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는 풀을 먹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풀을 먹으면서도 그 살이 찌는 거 보면 코끼리도 풀을 먹는데 그렇게 살이 쪄. 희한하지? 네. 사자는 고기만 먹는데도 그렇게 살이 안 찌는데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소는 풀을 먹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소가 죽으면서 남긴 부산물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뼈 같은 거. 이런 거를 갈아가지고 사료에 집어넣어서 소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가 소뼈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가 엄청나게 빨리 크는 거예요. 빨리 크고 살이 쪄. 그래서 사료에다가 소의 뼈가루를 갈아가지고 짐승의 뼈가루를 넣어서 넣었는데 뼈를 그냥 줬으면 소가 안 먹었을 텐데 사료에다가 갈아서 배합을 해서 주니까 소가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 좋다 그랬어. 나중에 보니까 소가 미쳐버려. 그래서 생긴 게 광우병이에요. 소가 풀을 먹지 않고 육식을 하니까 소가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미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근친상 하나면 안 돼요. 그러면
장애인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자꾸 깨면 옛날에 왕족들이 근친상간했거든요. 그래서 단축 수명이 단축되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무지하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안전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돼. 오늘 말씀에 내 말을 청종하라.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 뭘 약속했냐.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 이 말씀 오늘 또 유효한 줄로 믿고 닥치고 두말할 것 없어요. 성경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만만치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어디서나 다시 한 우리가 결심하기를 진실을 말하고 힘들고 불리해도 진실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약자의 편에 서고 잔인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늘 하루도 말씀 지켜 준행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찬송하라고 말 주신 거예요. 말을 주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입술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입술로 거짓말을 행하고 이 입술로 사람들을 죽이고 망가뜨리면 되겠는가. 주여 오늘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말이 아니면 하지 말게 하시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게도 하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달라고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진실이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아침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통 세상이 거짓말 투성이 거짓말 공화국이 되어 갑니다. 본 것도 아니 본다 하고 아는 것도 모른다 하고 모르는 것도 안다고 합니다. 주님, 이대로 가다가 이 세상이 망합니다. 사회 지도층의 거짓말이 온 땅에 번져서 사람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제 의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내 눈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내 귀에 주께서 파수꾼 세워주셔서 말이 아니면 듣지 말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쳐다보지도 말게 하시고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재단이 송사에 휘말리고 거짓에 휘말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곳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실 때는 주께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하라고 만드신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 있을 테니 그 뜻대로 사용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음모와 계략과 겉모술수가 신앙 안에서 판치지 말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순전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한국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이 온통 거짓말 투성이입니다. 세상에만 거짓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모와 계략과 겉모술수가 교회 안에 돌아와서 정치의 영으로 위력을 발휘하여 목사들의 세계에도 거짓말이 있고 장로님들의 세계에도 거짓말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정치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아다니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고 살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의와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몰라서 거짓말한다면 모르지만은 알고 나서는 거짓말하지 말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도 말게 하시고 보지 말 것은 쳐다보지도 말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지도 말게 하시고 말이 아니거든 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께서 우리 입술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진실되고 의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